기획력 있는 PD인 건 맞지만 사전에 검증도 없었잖아요. 아니면 나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. 본부장님, 이대로 묵인하고 지나치실 건가요? 아직 업무 시작도 안 했는데 처음부터 트집을 잡는다는 건 경솔한 행동이지 않을까요? 자,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봅시다. 어째 든 자리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더니 현무 씨 없으니 썰렁하다, 그치? 전략 기획 실 차출 기준이 뭐예요? 현무 씨 딱히 그렇다 할 능력 보여준 것도 없는데 그렇게 중요한 부서에 가도 되는 거예요? 현무 씨는 큰 방송사고 단한 번도 없었어. 현무 씨, 가게 분위기 어때요? 아유, 떨려 죽는 줄 알았어요. 하긴, 나도 어제 본부장님이 안정현 씨랑 들어와서 얼마나 깜짝 놀랐다고. 맞아. 안정현 씨라뇨? 몰랐어요? 안정현 씨가 전략 기획 실장님이잖아요.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? 말이 되는 소리여야지. 예린 씨 진짜야. 진짜 전략 기획 실장님이 안정효 씨야. 말도 안 돼. 너 알고 있었어? 갑자기 무슨 소리야? 정효 오빠가 전략 기획 실장인 거 알고 있었냐고.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하는 거야? 넌늘 그래. 회장님도 혼자만 알고 있다가 날 곤란하게 만들더니 또 이런 식이니? 정효 오빠가 전략 기획 실장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? 정효 오빠는 그냥 정효 오빠야. 달라지는 거 없어. 달라지는 게 없다고? 넌 미리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겠지. 일단 정효 오빠 만나서 사과부터 해야 돼. 내가 잠시 신경질적으로 대했다고 나보고 뭐라 하겠어? 난 얼마나 좋아했었는데. 예린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? 정효 오빠 어디 갔어요? 실장님, 국정실 가셨어요. 무슨 일인데요? 안정현 씨가 회장님 아드님인 줄 모르고 실례가 많았습니다. 실례할 게뭐 있나요? 지금부터라도 좋게 봐주십시오. 그래서 말인데, 제가 국장님께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. 네, 뭔가요? 국장님 따님, 저한테 며느리로 주시겠습니까? 네? 두 사람은 이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, 이번엔 제가 프로포즈하죠. 최세영 씨, 제 며느리로 삼고 싶습니다. 어떻게 하루아침에 전략 기획 실장이 된 거지? 중과 요리 프로젝트 때문인가? 어쨌든 날벼락 출세했네. 회장님까지 와 계셔?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. 회장님께서 아드님 대신 프로포즈까지 하시다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. 우리 아들 좀잘좀 봐주십시오. 두 사람 생각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전세영이 결혼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. 저를 못 믿어 하시는 거 압니다. 하지만 저 누구보다 세영이 사랑합니다. 허락해 주십시오.